자,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, 영상 제목. 전직 운동선수입니다. 운동선수는 정말 재능 없으면 결말은 다 안 좋더라고요. 그런 와중에 집에 돈이 없으면 암울하죠.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, 예체능은 어떻게 보십니까? 예체능이 정말 약간 좀 중간이 없어요. 중간이. 잘 되면 정말 대박인데, 안 되면 정말 이것만큼 돈 낭비가 없습니다. 제가 예체능 하신 분들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예체능을 할 뻔했던 사람이에요. 근데 저는 현실의 벽에 막혀가지고, 저는 제가 재능이 없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, 그러니까 재능이 아예 없다기보다는, 어떤 생각 드냐면, 재능, 이제 그 예체능의 재능은 정말 탁월해야 돼. 타고나야 돼요. 예체능은 정말 타고나야 됩니다.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어느 정도 피지컬이나 재능적인 부분이 타고난 상태에서 잘해야 돼요. 노력까지 있어야 돼요. 어릴 때 뭔가 탁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뭐 꿈도 안 꿨지만,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고났던 사람들도 빛을 제대로 못 보고 접거나 뭔가 좀 기회를 못 받고 힘들게 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죠. 이게 그나마 운동은 다행이에요. 운동은 미술체육보다는 그래도 투자 비용이 크게 많이 안 드니까. 근데 문제는 운동보다 안 좋은 게 미술체육, 은미체라고 하죠. 체육은 다음인데 은미, 음악미술. 이거는 진짜 잘해도 좀 꽃을 못 피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보통 은미는 여자분들이 많이 합니다. 보통 예고가 하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많은 게 보통 음악미술. 보통은 이제 예고 가면 예고 이제 보낸다는 것 자체 집이 좀 산다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중산층도 이게 감당이 안 돼요. 예고 같은 경우에 레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레슨비만 해도 한 달에 2-3병 깨질 겁니다. 그것만 해도. 거기다 입시철 되면 또 특강 듣고 하면 돈 더 많이 깨져요. 진짜 살벌합니다. 이게 일반 뭐 사교육 뭐 국어 영어 사회가 그건 애교. 네. 거기다가 예체능 들어가면 또 입학비도 비싸잖아요. 등록금도 비싸고. 거기다가 그 예체능 같은 경우 장비도 비싸거든요. 예.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 뭐 악기 같은 것도 수백만 원 하고. 보통 미술 같은 거는 붓도 비싼 거 써야 되고 물감도 비싼 거 써야 되고 거기다가 작업실을 구해야 돼. 작업실을. 예. 돈 없으면 작업실도 못 구하죠.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 돈을 좀 많이 갖다 붓고 좀 많이 연말 쓰면 이게 아웃풋으로 뭔가 결실이 나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거죠. 보통 남자분들은 이제 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빨리 접는 경우 케이스가 많은데 여자분들은 그래도 오래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오래 붙잡았으면 좀 잘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. 그런 거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. 이게 우리나라가 좀 그 이 미술이나 음악은 또 소프트파워 아닙니까? 이런 게 좀 강해야 되는데 아무 우리나라가 좀 그런 것이 좀 빈약하다 보니까 예. 특히나 가장 이제 안 좋은 건 미술 같은 거. 미술은 특히나 AI가 들어오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잘하는 분들은 정말 살아남기 힘들어요. 이게 애매하게 잘하는 거 이게 정말 잘하면 모르겠는데 애매하게 잘하는 분들 많아요. 애매하게 잘하는 분들 못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잘한다 이것도 아닌 분들 그나마 웹툰 작가 같은 거 성공하면 다행이지. 요즘 웹툰 작가 성공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. 웹툰도 요즘 보면 약간 좀, 이제 더 이상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어떤 그런 환경도 이제 안 갖춰진다 해야 될까? 왜냐하면 좀, 웹툰 분야도 보면 약간 좀 진부해졌어요, 보면. 좀 웹툰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안 좋아해. 뭐, 보신 분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, 소위 잘 나가는 몇 분이 독식을 한 분위기잖아요. 유명한 분들은 많이 찾지만 안 보는 분들은 안 보잖아. 좀 비리핀 부입부가 심하죠. 옛날 우리 종이 만화책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. 종이 만화책 때는 좀 장르가 많아가지고 골고루 봤는데 우리 웹툰화 되면서 보는 거 안 보고 안 보는 건 안 봐. 웹툰 같은 건 조회수가 많아야 돈이 되는데 조회수가 많은 쪽은 많이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건 안 나와. 국사에도 좋은 분이라 보네요. 그리고 장르가 너무 단순해. 너무 단순해요.
저는 그 웹툰 만화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, 표범님. 정말 감사합니다. 제 취향이 아니에요. 전 종이 만화책 좋아하거든요. 종이 만화책에 몰입도 되고. 특히 웹툰 스타일의 그 포토샵 그린 거 있잖아. 난 그 그림체가 별로 나한테는 몰입이 안 돼, 이게. 뭔가 붕 뜬 것 같고. 여기 일본 만화책 보면 일본 만화는 아직도 그 수작업을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할 수 있는데 일본 작가분들은 아직도 그런 이제 스크린도 붙이고 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옛날 만화책 볼 때 그 느낌이 감성 그대로 남아있어.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제가 지금 만화책 있거든요. 만화 잡지인데 그 제가 사진 찍어서 포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차이가 진짜 심하게 벌어집니다. 정말로. 일본 만화하고 우리나라 만화하고. 그러니까 약간 만화는 좀 아날로그틱한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오히려 수작업 했는 게 좀 몰입감이 뛰어나요. 확실히. 옛날 만화 찾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. 옛날 만화 보면 이제 수작업 했는 거 있죠. 막 배경이나 뭐 싸울 때 이런 거. 톤 붙이고 있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몰입을 더 자는 게 있단 말이에요. 재미도 있고. 근데 우리나라 만화는 그 컴퓨터 펜 작업하다 보니까 좀 모르겠어요. 저는 너무 밝고 그 좀 캐릭터가 눈에 안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?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. 뭐 자주 보는 분들이야 익숙하겠지만 아무튼 제가 얘기가 3000포를 샜는데 이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쪽으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못 낸다면 예. 못 올라간다면 그냥 돈 낭비 시간 낭비 되는 거야. 돈 낭비 시간 낭비. 정말로. 예를 들어 뭐 아이돌 가수 같은 경우에도 잘 되면 좋죠. 근데 잘 된 분들이 많이 없지. 오히려 아이돌 가수 같은 거 했다가 잘못되면 인생이 애매해집니다. 이게 정말로. 뜨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뭐 어설프게 뜬다거나 아예 뜨지도 못한다면 진짜 돈 낭비예요. 왜냐하면 아이돌 가수 데뷔시키는데 돈이 엄청 많이 깨지거든요. 집에서 막 억단 이상 돈이 또 들어가고 어릴 때부터 이제 공부하고는 좀 담 쌓고 지내다 보니까 만약에 근데 아이돌 가수 같은 거 못 뜨면 은퇴하고 나서 일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지 이게. 왜냐 나는 중학교 고등학교 연습생 생활하면서 춤만 추고 노래만 했지 뭐 공부 같은 건 안 했잖아요. 근데 뭐 데뷔 못하면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이게. 아무튼 전 그렇습니다. 예체능은 정말 신중하시길 바랄게요. 전 하지 말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근데 일반 집안에서 좀 예체능 쪽 하는 건 좀 힘들긴 해요. 좀 안 됐을 경우에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체능은 부잣집 자식들이나 부모가 탑급 예체능 인물 아니면 하는 거 아닙니다. 그런 경우 아니라면 평생 조연, 2군, 들러리로 평생을 보내게 됩니다. 뭐 이제 보면 사실 정말 잘 나가는 분들 제외하면 딱히 기억나는 연예인들이 없어요. 이게 딱히 예. 여기 보면 연예계만 보더라도 보통 잘 나가는 분들은 엄청 잘 나가지만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누가 누군지 기억 못하는 분도 많거든요.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이름 몰라. 그런 경우 많아요. 아니면 잠깐 활동했던 것 같은데 안 넘은 분도 꽤 많아요. 이게 특히 방송이라는 게 무서운 게 뭐냐. 한번 떴을 때 그때 기회 잡아야 되는데 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때 못 잡으면 영영 못 잡아요. 진짜 이 연예계가 정말 냉정한 게 뭐냐. 한번 기회 받을 때 그때 한번 정말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그리고 뭐 방송하신 분들한테 뭐 인정받아서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 기회를 못 잡으면 영영 기회가 없어요.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.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? 분명히 활동했던 분 같은데 어느 순간 안 나와. 아니면 늦은 나이에 뭔가 작품 잘 만나서 뜨는 경우. 보통 연기파 배우분들이 그런 분들 많잖아요. 뭐 10년 넘게 무명을 하다가 어떤 작품을 통해서 인정받고 그 작품을 통해서 기여 얻고 다른 작품 했는데 떠가지고 이제 좀 사람들한테 입에 오르내리고 그런 케이스 많잖아요. 근데 반면에 이 사람 좀 예전에 활동 잘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안 보여. 근데 그게 한 번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보여요.
그런 게 진짜 많죠. 이 불안불안해 이게. 잘 나갈 때는 정말 돈을 많이 벌겠지. 잘 나갈 때. 근데 방송에서 안 불러주면 계속 안 불러주잖아. 그럼 일반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이게. 얼굴이 팔렸고 이제 유명하다 보니까. 거기다가 뭐 잠깐에 뜨면 되겠지만 아예 뜨지도 못한다면 이게 일반인 삶보다 더 애매해져 이게. 일반인 삶보다 차라리 어떤 뭐 작품 하나 한두 개 잘 뜨고 광고라도 몇 개 찍어가 돈이나 벌었으면 다행인데 그런 분들도 얼마 안 돼요.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도 얼마 안 돼요.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제 뭐 활동하다가 이제 활동이 좀 그 안 잡히면 보통 사업 같은 거 많이 하고 그러다가 사기 같은 거 많이 당해요. 아무래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거기다 연예인분들이 또 정이 약하다 보니까 잘해주면 넘어간단 말이에요. 갑술인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스라이팅 하는데 잘 넘어. 보통 연예인들이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는 없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쪽이 많아 이게 보면.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봤을 거예요. 막 연예인들이 사기다 했다면 저런 걸로 당한다고 하는데 연예인은 충분히 당할 수 있어요.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아마 연예인들은 또 음악 작업하시면 대부분 감성적인 사람들 많아요. 감성이 많은 사람들 많다 보니까. 예. 그, 좀 잘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하면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. 그런 거 뭐 좀 안타깝긴 해요. 아무튼, 여러분, 예체능은 절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. 이거 노력을 통해서 뭔가 달성할 수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. 타고난 사람들도 못 드는 게 예체능입니다. 그러니까 예체능 쪽으로 뭔가 이제 그 꿈을 키우려는 분들 잘 판단해 보시고 내가 재능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네. 메타인지 한번 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